아,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제? 오, 약간 트리 한번 돌려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아, 시험 기간이라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저기 거위들 보고 있었어요. 거위요? 거위가 없네? 저 거위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예? 저도 자유롭고 싶다. 일단 자리를 옮길까요? 그러시죠. 네. 보통 어디서 공부하시나요? 저기 학술문화관에서 공부해요. 학술문화관에서 공부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좋은 점이요. 예. 24시간을 합니다, 문화관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다? 몇 시까지 해보셨어요? 밤 새봤어요. 다음날 아침 7시. 아침까지? 네. 세면 어떤가요? 세면은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안 갑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담아볼 텐데 어떨까요? 아, 근데 제 하루가 사실 시험 공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괜찮을까요? 아, 괜찮죠. 여기가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인데요. 좋죠?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 시스템 신경과학이라고 보면 이렇게 뇌해부학도 있고, 꿈을 꿀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어떤 성적 추가를 주고받고, 회로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가, 뭐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겠죠? 네. 여기 다 영어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 당연히 다 영어로 적혀 있죠. 저희가 이제 영어로 수험을 치기 때문에. 아, 여기 좀 앉으실래요? 뭐 그럴까요? 여기 네. 저 공부 좀 할게요, 이제. 왜 앉자마자 한숨을 쉬실까요? 재밌어서. 재밌어서. 네. 에너지 음료도 자주 드시나요? 아, 이거요. 물처럼 먹죠. 뇌에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슬리핑 팩터라고 해서 아데노신이라고 있는데 그 어럭제하는 물질이라서 먹으면 나중에 어차피 카페인 크러쉬라고 해서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뇌 공부를 하면서 이게 먹어도 되나요? 가끔은 이제 물량으로 때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시험 끝나고 이제 다 잊어먹는 거죠. 야, 채준님, 그러면 지금 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전공 선택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뇌인지과학과 과목인데 저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로 갈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뇌인지과학은 이제 뇌만 엄청 자연과학 쪽으로 파고드는 거고, 바이오 및 뇌공학은 물리랑 약간 결합을 해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뇌공학 쪽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전공을 뭔가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진짜 그 이유예요? 멋있죠. 저는 그래서 지원 사유, 신청 사유 적을 때도 무궁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뇌라는 게 아직 이제 공부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건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뇌과학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필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시험 전주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밤을 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1일 동안 안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아니, 다 영어인데. 네. 채진, 여기가 바퀴잖아요. 다 뚫려 있는데 밖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 또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좀 겨울이라서 머리를 식히기 좋거든요. 근데 그러긴 비니랑 지금 후드까지 쓰셨는데. 아, 근데 또 너무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되게 열심히 하신다. A few moments later. 아, PD님! 일어나셔야죠. 아, 이거 드실래요? 이게 아데노신 억제제로 작용해가지고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좋은데? 하고 계셨어요? 아, 하고 있었죠. PD님도 공부하고 계세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좋죠. 또 시험 기간이긴 한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또제 일상 촬영한다고 했는데, 독특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꾸며보려고요. 이런 조립 같은 거 되게 잘하시나 봐요. 어렸을 때 건담 만들기 조금 했습니다. 막 우수수 떨어지네. 아, 좀.
약간 앙상한데 이게. 나는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제? 오, 약간 트리 한번 돌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은 거 맞으시죠? 좋죠. 트리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다하면 재미없으니까 트리. 나 또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작가님은 연말에 뭐 하세요? 여자친구랑 또 보내지 않을까. 여자친구요? 네. 약간 좀 거리감 느껴지네. 좀 차가워진 느낌인데요. 꾸밀려고 제가 루돌프 모자까지 샀습니다. 근데 좀 연말 느낌 나나요? 그 다음 장식은 뭔가요? 이제 빨간 고드름입니다. 고드름이 어떻게 빨간 건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적 호용이라고 봐야겠죠? 아,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요? 아 가능은 한데? 네, 사실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약간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불가능처럼 보이는데 괜찮은 거죠? 사실 불가능이 없다는 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장식 맞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쵸. 이제 너무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실 되게 감성이 많거든요. 뭔가 다는데 순서가 있나요? 순서요? 순서는 그렇게 다는 건가요? 순서는 없고요.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힘으로 뜯어버리네요. 네, 제가 좀 힘이 좋은 편이라. 힘이 너무 좋았네요. 지금 트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맞죠? 네네네. 올 한해 이 카이스트에서 또 보내셨는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거의도 많고 연말 느낌도 많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좋네요. 올 한해 가장 기뻤던 일을 꼽는다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네 달 전이 기억이 나는데 종강했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별점을 매겨 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9점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9점 하겠습니다. 한 좀 8점 할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좋았는데 2점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발전될 내일을 위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법이거든요. 지금 트리는 만족하시나요? 지금 트리는 제가 7점 주겠습니다.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8점에서 1점을 뺀 거죠. 1점만 빼도 될까요? 혹시 안 예쁘신가요? 전 이쁘죠. 네. 특히 저 위에 훌라후프가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거든요. 제가 저걸 저렇게 다는 사람 처음 봐서. 왜 한숨 쉬세요? 기뻐서? 네. 제가 실 묶는 거 좋아해서. 트리에서 조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LED. LED가 어떤 약원인지 아시나요? LED요? 네. 발광 다이오드 아닌가요?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D는 다이오드일 것 같고요. 네네네. L은 라이트일 것 같고요. 네. E는? Easy. Easy 가겠습니다. 라이트 Easy 다이오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Easy 할 것 같은데. 깨달았어. 라이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채준 학생만의 그런 감각이 있지 않을까. 그쵸. 감각이 있습니다.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작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철조망은 아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철조망이라뇨.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쁘지 않을까요? 저 이 트리를 네. 살짝 내려와서 얘기할게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다 두시게요? 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이쯤이 어떤가요? 오, 예쁜데요? 제가 또 사랑하는 목요기 때문에 한번 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작고 소중하네요. 소중하죠. 네. 작고는 왜 빼지? 틀이 이렇게 세운 김에 소원이라도 하나 적고 갈까요? 아, 소원은 왜요? 뭐 혹시 산타가 또 들어줄 수 있잖아요. 좋죠? 적어볼까요? 네, 요거 한번 써주시면 돼요. 네. 다 쓰셨어요? 저는 다 썼죠. 뭐라고 쓰셨어요? 아, 저는 채준 학생이 또 새해 준비 잘하고 내년에 더욱더 이제 행복을 바라는 내용으로 한번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동인데요? 그쵸, 그쵸. 채준 학생은 어떤 거 쓰셨어요? 저요? 네. 저는 비밀이죠. 원래 소원을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네. 걸어놓고. 좋은데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또 저희 또 뭐 다음에 또 한번 뵐게요. 수고했습니다. 학생분이 뭐라고 쓰셨을라나? PD님, 산타는 없어요? 네?